안녕하세요. 백세집밥입니다. 오늘은 두부 부침을 바삭바삭하고 맛있게 한번 부쳐볼게요. 두부는 단단한 걸로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1cm 정도로 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키친타올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물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거해 주셔야 돼요. 물기를 이제 제거해 주신 다음에 후추를 살짝 뿌려 줄게요. 소금도 이렇게 뿌려 주시고요. 이제 뒤집어서 소금하고 후추를 한 번씩 더 이제 뿌려 주세요. 계란은 세 개를 넣고 하나는 노른자만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래야 이제 색깔이 곱게 노랗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좋아요. 하나는 이렇게 노른자만 넣어줄게요. 이게 이제 채반에 잘 걸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끈은 이렇게 빼주세요. 이제 소금을 조금만 넣어줄게요. 채에 걸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잘 됐어요. 이렇게 노랗고 두부는 밀가루로 씌워주는 게 아니라 감자 전분으로 씌워주셔야만이 바삭바삭하고 이렇게 맛있어요. 이거를 이제 앞뒤로 이렇게 묻혀줄게요. 이렇게 전분을 앞뒤로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계란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부치면 돼요. 이제 기름은 식용유하고 들기름하고 1:1로 이렇게 해서 섞어서 이렇게 부쳐줄게요. 이제 들기름은 생들기름입니다. 들기름하고 이것도 이제 기름을 넉넉하게 이렇게 둘러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름이 있는 데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불이 약하다 싶으면은 조금 조절을 해주세요. 중불로. 이제 한번 뒤집어 주시고 이제 더 노랗게 하고 싶으면은 이 두부에다가 계란을 한번 더 씌워서 또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더 씌우시면은 이제 노랗게 돼요. 이것도 이제 계란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노랗게 한 번 더 씌워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더 노래지기 때문에 더 예뻐요. 계란으로 한 번 더 씌워서 이렇게 붙여주니까 이렇게 노랗게 됐어요. 이렇게 색깔이 너무 예쁘고 먹음직스럽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했습니다. 담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바삭바삭하게 두부 부침을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